세계 각국의 경찰들이 들고 있는 방패 뭘로 만드는지 아시나요? 플라스틱입니다. 온갖 위험한 상황에서 플라스틱판 한 장으로 몸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폴리카보네이트라는 특수 소재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단단하면서도 투명해서 방패 뒤에 숨어서 주변을 살필 수도 있고 가벼워서 민첩성까지 확보되죠. 이 특수 소재를 삼양사의 도움으로 어렵게 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건 심지어 화염까지도 막아내는 업그레이드 버전 난연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합니다. 과연 난연 폴리카보네이트가 어느 정도로 막아낼 수 있는지 저희가 극한까지 테스트해보겠습니다. 끝도 없는데요. 두께가 딱 1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런 기스만 났을 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와우, 전혀 부러지지 않았고 제가 또 이 탄착군이 굉장히 어마어마해서 이쪽만 집중 공략을 했는데 살짝 휘어짐만 있지 뭐 찢어지거나 금이 있거나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고예요! 레벨 3! 어? 전혀! 이렇게 자국들만 남았을 뿐. 역시 전투기 캐노피 혹은 방탄 재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연 폴리카보네이트 정말 충격을 잘 견딥니다. 이번에는 직접 방패 모양으로 만들어서 과연 실전에선 어떨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삼양사의 난연 PC판입니다. 이 한 장이 1T거든요. 세 장을 겹쳐서 3mm의 두께로 방패를 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예요. 멋인데요? 그죠? 이제 그럼 방패 테스트 해봐야죠. 와우, 전혀 끝도 없습니다. 죽창을? 죽창 아니고 강목. 불어났어요? 우와, 자 들어와. 뭐 기스도 안 나는데요? 네, 준비됐어. 다 들어와. 뭐야? 야, 이거 잠깐만. 이거 화염방사기인데? 화염방사기는 안 돼. 위험해. 이거 안 돼. 안 돼. 위험해. 와, 이게 전혀 타지가 않는데요? 대박이다. 이 근처 열기가 장난이 아니야. 아, 그쵸. 와. 1분 넘게 버틴 거잖아요. 난연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은 아크릴, 오른쪽은 난연 PC입니다. 뭐가 빨리 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크릴 재료는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갑니다. 반면 난연 PC는 재료가 자체적으로 불을 꺼뜨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불이 붙어도 금방 꺼져버리죠? 일반적으로 난연 PC는 염소, 브롬 같은 난연제를 PC에 섞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난연제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형사의 난연PC는 난연제 대신 분자의 결합구조를 바꾸는 방식을 사용해 환경오염 없이 난연성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정말 첨단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진짜 이 메이킹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불 쓰는 것 중에 막 좀 투명하게 보이면 좋을 것들 언젠가 만들어 주시는 거죠? 네, 언젠가는. 그러면 오늘은 이만 할까요? 안녕히 계세요. 기뻐.